부여 송국리 유적. 송국리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손꼽힌다. 특히 석관묘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비파형 청동금과 정교하게 갈아 만든 고급 석기류. 빛깔 고운 옥제품들은 이 무덤이 지배자의 무덤임을 말해준다. 특히 비파형 청동금은 지배자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 청동금이 발굴됐다는 것은 곧 송국리의 최고 권력의 지배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파형 청동금은 날 양쪽에 돌기가 있는 자루와 손잡이를 조립한 조립식 금으로 모양이 고대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 청동금이라고 부른다. 당시 사용된 청동기는 지배자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 물건이었다. 제사의식에 사용된 의례용 청동기는 지배자가 몸에 차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사용했다. 당시 의례 행위는 지배자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이게 했다. 청동기는 강력한 지배자의 등장을 가져왔으며 지배자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먼저 부족장의 허리에 찬 청동검을 볼까요? 청동검은 무기로도 쓰였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지배자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허리에 단 방울은 이렇게 부족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방울의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신을 부른다고 믿었고 그런 소리를 내는 부족장을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였던 거죠. 게다가 가슴에 단 청동 거울은 햇볕을 그대로 반사하여 부족장이 움직일 때마다 눈부신 광채가 납니다. 청동 거울은 부족장이 태양과 같은 존재임을 과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회는 부족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